어떻게 얘기해 드릴까요? 그와 비슷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도 참 재미있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한가한 책이 아닙니다. 네. 생명을 다루는 가장 심오한 책. 그러므로 길게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신다는 그러한 뜻. 짧게 언급하는 것은 별로 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북왕국 오므리 왕은 솔로몬의 번영을 이룩한 위대한 왕입니다. 얼마나 돈을 잘 벌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지 먼데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오므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더라. 딱 한 줄로 그를 평가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놀랍게도 내가 살고 내 생명이 더욱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들은 자주 이 세상이 악이 너무나 횡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소리 없이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문에 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그 선하고 착한 마음이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서슴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 네. 왜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피해의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선하고 착한데 피해의식이 전혀 없이 그 선한 마음을 묵묵하게 실현했던 분들이 마더 테레사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끝내는 실현됩니다. 더디더라도. 근데 왜 더딥니까? 인간의 우리들의 탐욕과 악, 방해, 회방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방치하냐고 그러시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내용은 신학교 증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세운 몇 군데 신학교 중 여리고에 있는 학교로 추정되는데 학생 수가 많아서 학교가 협소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학생들이 건의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이에 허락합니다. 그러자 제자 하나가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해서 엘리사도 따라 나섰습니다. 드디어 무리가 요단강가에 도착합니다. 예, 왜 여리고에는 나무가 없냐? 예, 없습니다. 예, 있어봤자 야자수, 대추야자 그 나무는 목재로 쓸 수 없습니다. 왜요? 여리고는 오아시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요단강가에만 쓸만한 목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학생이 도끼를 물속에 그냥 퐁당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학생이 장탄식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깟 도끼 한 자루에 무슨 장탄식이냐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무기는 있죠. 철기 무기는 오직 왕들만 씁니다. 예. 그러므로 쇠도끼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남에게 빌려온 것이라서 그 학생은 깊은 낭패감에 빠져버립니다. 그 학생이 내 주여라며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어디 빠졌느냐 하고 묻자 도끼 빠뜨린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 장소를 확인한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것에 던지자 그 무거운 쇠도끼가 물 위로 둥둥 떴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적도 아니죠, 그죠? 예. 시시한 얘기입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각종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예. 요단강은 사실 깊지 않은 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수량이 좀 풍부한 개울 수준입니다. 예. 한 길 넘는 곳도 찾기 어렵습니다. 빠졌으면 그냥 들어가서 건져내면 되는데 뭐 복잡하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작은 에피소드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 뭐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엘리사도 가자 하는 그 이야기까지 적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시하고 별것도 아닌 사건이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내내 하나님께서 도대체 중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 예.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자, 살다 보면 우리들도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난감한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이 일들은 내 의지나 내 바람이나 내 노력과는 상관없는 일이라서 더욱더욱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저 이것이 우연이나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W.H. 머레이가 쓴 스코틀랜드 히말라야 원정대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분명하게 스스로 어떤 일에 헌신하는 순간 예, 그때 하나님의 섭리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 합당한 일을 일에 헌신하기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도 같이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그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매뉴얼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도봉사 헌금 기도 열심히 하면 저절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건 무당종교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매뉴얼에 따라서 차근차근 해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서 그를 돕기 시작한다. 전체적인 흐름의 출발점은 헌신이다. 그에게 도움이 되는 온갖 방식의 사건들과 만남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이 모든 일들은 누구도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들이다. 우리 교회가 11년 되었습니다. 종로가에서. 정말로 아무도 큰 돈 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일들, 머레이가 한 얘기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습니다. 뜻밖의 기쁨은 행동하지 않거나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가 이런 말도 합니다. 창조적인 모든 행동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기본적인 진실이 있다. 진실. 그것을 무시하면 무수한 아이디어와 멋진 계획들이 사장된다. 우리가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장된 아이디어와 멋진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평소에 늘 하죠. 망하는 네 가지 이유. 첫째, 생각하지 않아서. 둘째, 생각만 하다가. 예.
머레이의 말은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안주하다가, 네 번째 욕심내다가. 행동과 헌신은 많은 용기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어려움과 난관도 병행됩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들은 있죠. 예. 많은 경우 어떻게 해주겠지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왜 방치하십니까?도 그 중에 한 생각입니다. 조셉 캠벨의 신화의 힘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 순간이면 저를 찾아오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 때문에 저한테는 굳게 믿는 믿음까지 생겼습니다. 이 조셉 캠벨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예요? 천복을 쫓으면 항상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천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됩니다. 예. 그것을 깨닫게 되면 천복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들은 문을 열어 나를 맞이해 줍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천복을 쫓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문들이 활짝활짝 열립니다. 조셉 자보로스키는 그의 책에서 그의 책 리더란 무엇인가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감춰진 질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춰진 질서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그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감춰진 진실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존재의 근원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적인 목표를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작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한국 교회가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이유입니다. 제럴드 시초 목사도 자동차 사고로 아내와 딸 그리고 장모님까지 막내딸 가장 사랑하는 사람 셋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끔찍한 사고. 앰뷸런스 안에서 제럴드 시처 목사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 사고로 내 인생을 절대로 규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 의욕이 없는 사람. 의욕까지 불러일으켜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있죠. 하나님도 불가능해요. 얼마나 사람들은 과거에 뭐 아버지의 뭐 사랑을 받지 못해서 돌아가신 지 옛날 일인데 가난하고 뭐 학벌도 없고 막 집안이 흙수저고 그러한 것들로 자기의 삶을 규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많은 예화들은 정말로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조건도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규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둘째,
모든 사건은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나는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시키겠다. 이 두 가지 생각. 그 엄청난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랑으로, 더 많은 묵상으로 남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고 훨씬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새겨야 하는 것, 결단과 행동입니다. 이제 나는 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생활에 열심히 매진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종교, 하나님의 큰 선물인 이 기독교를 가장 폐해가 넘치는 조직으로 만든 것도 바로 이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편한 게 뭔지 아세요? 종교 장사예요. 이단들은 미혹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자신의 조직 강화에 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에서 절대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만들어서 좋다, 나는 믿고 움직인다. 그렇게 움직이는 동안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제일 첫 번째 축복의 말씀 중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라다는 군림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돌보다 살게 하다는 뜻입니다. 피조물들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식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돌보고 살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은 거꾸로 읽어야 합니다. 내가 돌보고 살게 합니다.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공급하시고 기적으로 닫힌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방법일까? 첫째는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체험한 바입니다. 요셉에게는 보디바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70인 장로와 여호수아를 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을 보내시고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아비가일을 보내시고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로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3부예배 때 가르쳐드립니다.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두 현장에서 열심히 맡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귀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귀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두 다 자기 것만 챙깁니다. 다
자기 것만 챙기죠. 그죠? 지꺼 건들면은 죽일 듯이 달려들죠. 그런데 사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한다. 근데 이게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합니다. 예. 진짜 순수한 사랑으로 결혼하면은 결혼 자체가 에덴 동산이 되어버리는데 우리들은 그 결혼을 그 상대방을 온전하게 받지 아니하고 이용의 대상으로 받습니다. 헝클어집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갖다가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하나님 외에는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 바로 하나님 다음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1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있죠. 정말로 이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는구나 하는 고마운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납니다. 예.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예. 예. 내가 먼저 귀인이 될 때, 상대방에게 귀인이 될 때요. 예. 그 귀인들이 저절로 내게 다 두 번째로는 닫힌 문을 열어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이건 역시 내가 맡은 일을 성실히 정직하게 다시 말해서 죽게 하듯 할 때만 활짝 열립니다. 최고의 요리사로 유명한 에드워드 권 강원도 정선의 지질이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돈이 금방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십리 중국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데 양파 까는 일. 근데 열심히 깠습니다. 그때 그 무시무시한 주방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남다른데 그 한마디가 큰 격려가 되었고 그 계기로 요리사의 길을 들어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저도 미국 유학 가서 1년 차 됐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첫 번째 여름방학 때 페인트 칠하러 갔습니다. 제가 미술 전공했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사장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역시 배운 사람은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 하는 얘기가 공부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자기랑 이 페인트 사업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전혀 안 되니까 그 영어가 되고 이러면은 정부 일을 해서 수백만 달러 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하여간 그렇게 해서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하나 만나기가 하늘의 별입니다. 그런 사람. 예. 사람들이 특히 이런 설교를 하는데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작은 일 하나에도 그 신뢰가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웬만한 실수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넘어갑니다. 왜요? 내가 실수가 많으니까. 그러나 속이고 조작하고 그러는 거 볼 때는 더 이상 그 사람 볼 게 없습니다. 무너져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서 어떤 신뢰가 무너질 일, 작은 일 하나만 봐도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만큼 있죠. 중요한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난관을 뛰어넘게 하시는 이걸 갖다가 기적이라고 뜻밖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 그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정말로 찬란하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창출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투덜대지 말고. 예. 악이 그렇게 횡행한다. 아니요.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군사 삼천을 풀어서 목동 다윗을 쫓는 사울왕이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봅니다. 저러했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다윗은 칼을 멈춥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승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불리하더라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강력한 것인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많은 뜻밖의 기쁨을 만나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쓸데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몰두하면서 내 삶과 하나님을 규정하였습니까? 이제 멈춥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세계를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맡은 일들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주께 하듯 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수많은 뜻밖의 기쁨으로 날로 풍성해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